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여러분들과 국어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지니쌤 나윤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해주었던 6월 학평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시간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잠깐 특강으로 준비했고요. 오늘은 두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선생님 중간고사 끝났는데 6월 학평 뭐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해! 라기보다는 우리 수준별로 나눠서 이런 것들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제안하는 내용들 얘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5월달이 가장 멘탈이 흔들리는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멘탈 관리를 위해서 좀 나눠볼 만한 몇 가지 생각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준별 대비법 상위권 친구들부터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사실 상위권 친구들은 이미 알아서 잘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만났던 상위권 친구들 중에서 요런 거는 조금 몇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던 내용들을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한쪽으로 치우친 공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라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다른 거 다 잘 되는데 화작에서 자꾸 실수를 해. 그래서 6월 학평을 딱 앞두고 너무 불안한 거야. 그러면 화작만 미친 듯이 팝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공부해야 되는 다른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작이 그렇게 또 막 잘 나오지도 않아. 그러면 결국에는 나의 실력을 다 발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좀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나의 취약 부분을 파악하고 거기에 조금 더 비중 있는 공부를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 몰려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험 연습을 실전으로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나의 취약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서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가장 좋은데, 제일 추천하는 건 주말에 딱 이 모의고사 보는 그 시간 있죠. 그래서 아침 시간 딱 정해놓고 이 시간에 모의고사를 한번 돌려보는 그런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상위권 친구들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실수 유형. 실수가 조금 생기면 바로 중위권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상위권 친구들을 제외하고 우리 상위권 친구들 중에서 뭐 1등급에서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수가 조금 잦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 잘했는데 알았던 내용인데 실수 때문에 미끄러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실수 유형을 파악하고 실수 줄이는 연습을 요거 하면서 같이 해보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실수 유형 파악하는 것은 지난번 캐스트에다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우리 중위권 친구들 한번 볼게요. 사실 제일 할 말 많은 데잖아, 여기가. 중위권 친구들은 3등급, 뭐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그리고 4등급 초반 정도까지. 중위권 친구들은 사실 할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혹은 안정적인 중위권 성적을 받기 위해서 조금 체크해봐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달 새 다 한다 이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나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하고 중위권 친구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뭐가 약한지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 중위권 친구들은 성적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2등급이 나왔어. 근데 어떨 때는 3등급 후반이 나왔어. 그럼 불안해서 미칠 것 같거든. 그러면 불안해하기만 해요. 내가 뭐 때문에 잘못된 성적이 나왔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떡해 이러고만 있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취약 부분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에서 조금 미끄러지는지, 내가 어떤 지문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모르고 우연히 때려 맞추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독해력만 갖추면 이런 거 같은 데서 찍어. 근데 성적이 잘 나와. 근데 이게 결코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라는 건 내가 어느 문제에서 혹은 어떤 부분에서, 지문의 어떤 부분에서 주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글을, 물론 다 읽고 문제를 푸는 건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부분 부분만 읽고 우리가 문제를 풀겠어요. 다 문제로 연결이 되는 그런 지문들인데. 다 읽지만, 다 읽어야 하는 건 맞지만
어떤 부분에 더 주목해야 하는가, 이런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는 꾸준히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이걸 하다 보면 독해력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글을 읽어나가는 연습을 좀 해보시라는 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떤 지문에서 좀 약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니 모의고사 활용하라는 건데 앞에 우리 상위권 친구들은 하나를 통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위권 친구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 힘이 빠지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내가 아직 어디에서 약한지를 파악을 못했는데 그냥 무조건 문제만 풀었다가는 이건 큰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세트로 나눠서 여러분들 활용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화작문이면 화작문, 문학이면 문학, 비문학이면 비문학 이렇게 나눠서 그리고 문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문제를 풀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하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시간을 재고 풀어야 됩니까? 안 재고 풀어야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중위권 친구들한테는 시간 재고 푸는 거는 크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중위권 친구들의 대부분은 압박감을 느끼면 실력이 무너져요. 그래서 연습할 때 굳이 뭐 압박감 느끼면서 하지 마시고 일단은 실력을 키우는 게 문제이니까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미니 모의고사를 풀 때는 너무 오래 걸리지만 않으면 뭐 그 공부만 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국어 공부만 할 거 아니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풀고 문제를 분석하는 거를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요거는 약간 해당되는 친구들이 좀 적을 수는 있어요. 이걸 내가 여기다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사자성어하고 고전어휘 같은 것들 좀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글 내용이나 이런 거 잘 읽어나가. 흐름이나 이런 거 잘 파악을 해. 근데 어휘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 어휘력이 부족하면 독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 고전어휘력 같은 거. 그러니까 뭐 고전소설 같은 거 읽으면서 내용을 되게 잘 파악을 했는데 그 안에서 모르는 단어들이 많다 보니까 답으로까지 연결을 짓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보시라는 거. 그러니까 아예 기본적인 어휘력이 없으면 하위권이 되겠지만 기본적인 어휘력이나 기본적인 독해력은 있는데 조금 시간 쏟아서 공부해야 되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약간 귀찮아서 이렇게 밀어놨던 거 그런 거. 그거는 우리 좀 시간 투자해야 된다. 요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위권 한번 볼게요. 하위권 친구들은 우리 목표를 뚜렷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위권 친구들은 지금 모의고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치? 모의고사에서 내가 1, 2등급 맞겠다.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죠. 일단은 모의고사에 큰 의미 두지 마시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실력을 좀 끌어올리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거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하위권 친구들의 문제 푸는 경향을 보면 보통 끝까지 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풀지를 않는 것보다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들도 많고 글을 끝까지 안 읽어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뭐 이 모의고사를 통으로 푸는 거 말고 그냥 한 지문을 푼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좀 읽고 푸는 거 그런 연습 좀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본 개념이 좀 필요하다. 하위권은 가장 부족한 건 이거예요. 기본 개념. 근데 하위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게 부족한지 몰라. 근데 그냥 들어봤거든. 뭐 역설, 뭐 서리 뭐 다 들어봤어. 그러니까 문학 표현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문법 개념도 마찬가지죠. 문법 개념에서도 뭐 불규칙 활용, 뭐 음운 변동도 마찬가지. 국외 음악 다 알아. 들어는 봤어. 익숙은 해. 근데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몰라요. 그럼 그거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연습을 안 하는 거죠. 적용하는 연습 해보셔야 돼요. 시중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요소별로 나눠놓은 문제집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문학 편이야? 그러면은 역설과 관련된 기출문제 촤촤촤 나와 있고 또 뭐 시적 화자와 관련된 있는 문제 촤촤촤 나와 있고 그걸 가지고 꾸준히 연습해야 돼요. 꾸준히. 그냥 한번 이렇게 하고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계속 꾸준히 연습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기본 개념을 잘 적용하는가 이런 것도 연습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은요. 글을 끊어 읽는 연습 좀 하자. 선생님이 이거 실제 경험담인데 내가 학원에서 중등 마지막 시험 그 중등 때였어요 여러분. 중등 마지막 시험이 20점? 30점 때였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고1 첫 시험 때 방학 동안 나랑 공부하고 첫 시험 때 76점 대가 나왔어. 근데 내가 그 친구를 만나보니까 뭐가 제일 문제였냐면 글을 그냥 읽어. 그냥 무슨 얘기냐
의미가 전달이 안 됐어. 의미가 나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냥 소리만 내서 읽는 거예요. 끊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의미를 파악한 부분까지 끊어 읽어야 돼요. 방학 내내 걔랑 그걸 했어. 문장으로 끊어서 읽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문장을 채 못 읽고 절에서 끊어 읽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문단별로 보통 이렇게 끊어서 읽잖아요. 우리가 비문학 같은 거 공부할 때. 근데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 문단별로 끊어 읽지 말고 그 문단 읽으면서도 내가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거기서 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거 또 읽어보는 거죠. 다음 거 읽었는데 의미가 모르겠어. 그러면 그거 못 끊어. 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 똑같이 그냥 다 좋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수준에 따라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을 끊어 읽어가면서 내가 얼만큼까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계속 연습을 해나가다 보면은 그 끊어 읽는 단위가 점점 넓어질 거예요. 그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은 대비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고요. 넘어가서 멘탈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런 얘기. 내가 힘들 땐 남도 힘들어.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이제 지금 여러분이 가장 지칠 때인 이유가 뭐냐면 3월 학평 봤죠?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봤어요. 근데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니까 잘 봤으면 모르겠는데 못 보면 이제 앞날이 캄캄해. 고1이든 고2든 다 똑같아요. 다 난 못 갈 것 같아. 이런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너무 멀리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은요, 계절 바뀌고 날 따뜻해지고 마음 지숭숭한 거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든 이 시기는 남들도 다 힘든 시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남들도 다 힘든 시기니까 내가 지금 힘내면 어떨까? 조금 더 다음 단계가 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힘든 거에 너무 빠져서 자존감 다 깎아먹고 망했어, 못했어 이러고 있지 말고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야 망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인정해줘야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라는 거. 두 번째는 이거는 제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신과 수능, 뭘로 대학 갈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1, 고2 수준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둘 다 열심히 해야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3월 학평 잘 봤어. 근데 내신 폭망했어. 아, 나는 정시파인가 보다. 하면서 정시만 들이다 파. 반대로 3월 학평 완전 폭망했는데 내신 겁나 잘 봤어. 그러면 아, 나는 내신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만 파시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고2까지는 다 연습해야 돼요. 다 가져가야 돼요. 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했을 때, 최선을 다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더 좋은 거를 선택하는 거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고 그것만 가지고 가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주어진 모든 것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내신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조금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내가 뭘로 가야 될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거 열심히 하자. 됐죠? 마지막 얘기입니다. 마지막 얘기는 이거예요. 점수는 어쨌거나 다음이 있을 수 있죠. 고3도 다음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지금 친구들은 고1, 고2잖아요. 어쨌든 고2 마지막 시험도 다음 점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수를 만들기까지 썼던 시간은 다음이 없어요. 시간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번 중간고사를 보기까지 점수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내가 한번 물어볼게. 진짜 열심히 했어? 진짜 열심히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나 진짜 열심히 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거 후회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노력하기에도 아까운 이 시간을 빈둥빈둥 거리고 뭐 조금 좀 대충하고 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시험 보고 나서 아 그때 열심히 할 거야 이런 생각하면 뭐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건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 준비하실 때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다 똑같아요. 앞으로는 노력하기에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절대로 그 시간들을 후회하는 시간으로 만들지 말자. 내가 지금까지 점수를 만든 요 시간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다음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또 다음에 후회하지 않게 지금부터 만들어 나갈 시간들을 열심히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특강 한번 마무리 지어보고요. 선생님은 여러분들 또 시험 잘 보고 오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 잘 보고 오라고 이렇게 또 응원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쌤이랑은 우리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